난소 노화의 속도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라든지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난자가 포함되어 있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난소 자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소의 종양이라든지 혹은 내막종 등으로 난소를 수술하시는 분들은 난소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난소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도 본인 나이보다 난소 기능이 좀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질 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을 알고 계신다면 난소 기능 저하를 좀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난소 기능 저하가 나타날 때 주로 이 자주 발생하는 증상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꼭 난소 기능 저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종 이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해도 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 증상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원래도 난 초경 때부터 생리 주기가 26일 주기였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상 주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또 나는 생리 주기가 28일, 30일 주기다가 가끔 26일, 27일 된다. 이것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이 난소 기능 저하가 시작될 때 신호로 생리 주기 변화가 오는 것은 원래 생리 주기는 28일, 30일 정도였는데 24일 혹은 23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아지는 생리주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이런 생리주기가 몇 달간 이어질 때, 이럴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난소 기능이 떨어질 때 생리주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난소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란 주기가 짧아지면서 생리를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생리주기가 짧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생리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면 난소 기능 저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증상의 빈도로 볼 때에는 생리 주기보다는 생리량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각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생리 주기는 사실 변화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생리량은 대부분 본인 생리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리량을 체크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생리량으로 이 난소 기능을 확인하냐면 사실 난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작아지는데 이 난소와 비례해서 자궁 상태도 같이 이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질 때 자궁도 같이 위축이 되니까 생리량을 좀 파악하기가 쉬운 것인데요. 생리량의 정상량은 이 요구르트병 기준으로 한병 정도가 정상량입니다. 대부분 이 생리량이 80% 정도가 첫째 날, 둘째 날, 이양 많은 날 80%가 나와요. 그 뒤쪽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생리량에서 이 체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리량이 좀 줄었구나라고 파악하실 때에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양 많은 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생리량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난소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 번째가 이 생리 불순이나 무월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난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조금 구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원래 생리 주기가 불순인 경우에는 단순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장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 생리 주기가 정상 주기다가 갑자기 무월경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는 난소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원래 생리가 불규칙했던 분들도 기존 무월경 간격보다 더이 무월경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 또 나이가 35세 이후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 난소 기능의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로감이라든지 홍조, 열감, 식은땀과 같은 이런 갱년기 증상이 갑자기 생길 때 이럴 때도 난소 노화의 신호를 느낀다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이네 가지 빠른 생리 주기, 생리량이 확 줄어드는 것, 생리가 건너뛰는 것, 갱년기 증상 이네 가지를 난소 기능 저하를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으면서도 난소 기능 저하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는 이 앞에 이런 네 가지 증상들이 짧게는
최소한 몇 달, 길게는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증상 네 가지가 생겼을 때에는 난소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네 가지 이 증상이 없이도 난소 기능 저하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진행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아무런 원인 없이도 난소의 노화 속도가 빠른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본인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난소 기능 저하나 조기 폐경을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특히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특정 생활 관리나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돼서 내 난소 기능이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자책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 특정한 생활 패턴이 한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난소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이전의 생활 관리 등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를 진단받게 되면 이 남은 난소의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임신을 준비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남은 난소를 최대한 유지 확보할 수 있는 또 난자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관리들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